예, 안녕하세요. ESM 연구소 대표 정홍수입니다. 예, 저희 ESM 연구소는 2012년도 창업을 했고요. 카메라 원격 제어 기술과 영상 편집 기술을 통해서 저희가 4차원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 솔루션은 2014년도에 이제 완성이 됐고요. 아시안 게임을 시작으로 작년도 SBS 프로야구 시즌을 찍었고 올해는 KBS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프로야구 그리고 SK 와이번즈 구단의 전광판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초부터는 저희가 해외 시장을 위해서 실리콘밸리 쪽에서 저희가 KIC 소링 프로그램으로 저희가 지금 지원을 받아서 해외 영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소위 알고 계시는 타임 슬라이스 기법을 쓰고 있는데요. 기존의 타임 슬라이스와는 뭐 완전히 다른 솔루션이고요. 사진이 아닌 동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프로야구라고 했을 때 그 공이 150km 굉장히 빠른 속도죠. 그거를 이제 사람이 눈으로 사진을 찍어서 그 순간을 잡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동영상 30프레임으로 동영상을 찍고 그 이후에 그 순간을 찾아내서 그 각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을 저희가 이제 각 영상들을 그 추출해서 영상을 만들 수 있는데요. 그런 모든 영상을 제작하는 데까지 10초 이내에 저희가 방송을 또 준비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솔루션입니다. 저희는 카메라 개발팀이었고요. 카메라를 개발함에 있어서 저희가 그 원격 제어 솔루션을 원래 처음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격으로 저희가 카메라 모든 시스템을 이제 컨트롤하고 있는데 거기에 추가적으로 그 이미지 평가 시스템을 진행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카메라가 실제로 동영상을 찍은 게 몇 년 안 됐어요. 2010년부터 아마 시작이 됐는데 그때부터 저희가 동영상 평가 시스템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격 제어 부분과 동영상 평가 시스템이 두 개가 합쳐졌을 때 가장 최적화된 게 뭘까라고 생각했을 때 지금 나온 그 솔루션이 나오게 된 거고요. 지금 솔루션을 만들기까지 좀 상당히 저희도 많은 그 시행착오가 좀 있었는데 완성된 이후에 계속 꾸준한 노력으로 처음엔 저희도 한 30초 정도 걸렸습니다. 근데 그게 처음 2014년도 30초, 작년 20초, 올해 10초, 내년도는 5초 이내 더 빠르게 실시간까지 내려가는 게 저희 목표고요. 저희는 이제 IT 회사이기 때문에 그런 기술적인 부분으로 계속 연구를 하고 있고 그 영상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접목될 수 있는 그 사업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분을 저희가 이제 확장할 수 있는 그런 기본 플랫폼을 개발을 계속 하고 있고요. 그 기반으로 뭐 다방면의 그런 사업에 활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많은 좋은 아이템들을 가지고 이제 스타트업을 시작을 하실 텐데 가장 힘든 건 처음엔 일단은 기술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저희는 이제 기술은 자신이 있었고요. 그 다음이 그 뒤를 받쳐줄 수 있는 그런 재무 부분입니다. 그런 또 돈을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 하여튼 그 운영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금 부분이 좀 많이 처음엔 힘들었고요. 그래도 다행히 처음에는 저희가 이제 SI라는 그런 사업을 통해서 꾸준한 어떤 그래도 수입의 원이 있었기 때문에 좀 버틸 수 있었고 저 같은 경우에 제 판단은 그런 그 엔젤이라든지 그 VC를 만나기 위해서 저희를 포장하는 시간 그리고 그들을 만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시간보다는 기술 개발에 저희는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그 얘기 뭐냐면 거꾸로 얘기하면 저희가 이제 자금 회전 부분이 되게 좀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지만 그래도 그걸 극복하는 순간부터는 오히려 저희가 기술에 더 포커싱 했다는 게 잘했다는 지금 판단이 들고요. 힘들겠지만 극복해내시면 더 좋은 그리고 기술에 대한 부분을 더 믿고 그리고 본인을 믿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기술에 대한 그 시장은 시장이 기술을 원할 수도 있지만 그 기술 자체가 시장을 만들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게 이겨내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는 처음부터 국내에 머무를 생각은 없었고요. 시작부터 글로벌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국내에서 저희의 기술력을 확인했다고 확인한 시간이 되었었고요. 지금부터는 올해 2016년부터 이제 글로벌 시장을
그 시작을 했고요. 벌써 올해 이제 하반기에는 몇 가지 이제 좋은 소식이 들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계기로 내년도에는 메이저리그, 그리고 NFL, NBA 등 그 미국 시장부터 전체 저희가 시즌 계약을 지금 노려보고 있고요. 그걸 시작으로 중국, 유럽, 일본, 전 세계 모든 스포츠 중계에서는 저희가 여러분들이 막 접하실 수 있게 그렇게 지금 활동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저희가 물론 지금은 뭐 스포츠 부분에 좀 국한돼서 좀 포커싱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지만 그 이외에 아까 말씀드렸던 다른 사업군에서도 저희가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교육 부분 그리고 어떤 의류 시장 그리고 그 외에 현재 이제 많은 부분 핫하게 하고 있는 뭐 3D 프린팅 부분 그 스캐닝을 저희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스캐너 기술을 계속 또 확장을 시켜서 또 다른 재밌는 세상을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만들어 나가겠습니다.